안녕하세요, 먹방머지의 마리입니다. 13살 아들 이현입니다. 간식했습니다. 아, 날이 너무 춥죠? 갑자기 겨울 된것 같아요. 자, 오징어 짬뽕, 국물 라볶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라면을 하나 더 넣었더니 세상에 이렇게 됐네요. 국면으로 변화. 원래 뭐 라볶이지. 얼른 먹자. 예,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막 색깔은. 재료를 이것저것 넣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색깔은 바뀌어. 맛도 좋아. 맛도 아껴. 그래? 맛도 아껴? 합격이죠, 당연히. 여기다 지금 해물을 넣는데. 어때? 합격. 그치?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얼른 먹지? 무슨 짓이야. 매의 눈으로 또 장난치고 있습니다. 집어간 게 뭐야? 응? 집어간 게 뭐야? 이거 양상추인가? 아, 그런가? 양배추? 오, 웬일이야, 니가. 뭐 했을까? 예, 있는 대로 다 넣습니다, 집에 그냥 만두도 아, 넣고. 만두 피네. 어묵이 들어있는데요. 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있는 거 썼습니다. 후다다. 해먹을만 합니다. 흠이 있다. 떡이 좀 적어. 예, 떡이요, 진짜. 한 10개? 그래서 제가 그냥 라면을 왕창 넣습니다. 새우 찾기보다 떡 찾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볶이 근데 떡이 거의 없어서요. 해서 드시려면 떡을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새우 조금이랑. 떡, 참. 없어. 포기해. 아, 여기다. 어디? 매의 눈. 또 찾았다. 응? 응? 뭐. 뭘 찾았을 것 같아? 응? 괜찮은 버섯이잖아, 이번에는. 응. 얼른 먹지? 어. 너, 네 앞에 지금 두개 쌓여있어. 아, 쟤 내가 버섯을 먹었나 했더니 안 먹었구나. 무슨 2인분에 라면이 하나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발카맨 야채 많아 보여도 별로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가? 오히려 오징어 짬뽕 라면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않아, 지금? 아닌가? 아니, 지금 한게 엄마가. 손 아운데? 오, 매워진다. 오징어 짬뽕 볶음면이야. 오징어 짬뽕 볶음면이 됐어? 라볶이가 아니라? 응. 그리고 국물 라볶이가 아니라 예, 좀더 넣었더니. 맵다. 떡? 내 앞에 떡이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 떡은 쫀쫀하고 좋은데 너무 없어요 양이. 그게 좀 흠이다. 맛있지. 해결 먹어. 해결을 먹어줘야지.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따로는 없어. 엄마 그 떡 있는데 또? 이상한 게 내 옆에만 있네. 여기. 아 그게 아니라 먹는 속도가 좀 느려서 안 보이는구나 네가. 아니 왜 내 앞에만 있니 그랬더니. 매운가봐. 응? 매운가봐. 네, 매우면 왜 콧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매우면 콧물이. 달려. 금방 먹는데? 그런데? 이게 뭐지? 아까 뭐 불어서 엄청 많다고 했던 거 맞아? 새우 먹어, 새우.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 것 같은데? 나 다 먹었나 봐. 응? 다 먹었나 봐. 뭐를? 너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 두 개 한 거 맞아? 두 개에다가. 기타 등등으로. 뭔가 잔뜩 넣은 것 같은데? 그건 좋아. 왜 잡히는 면은 이 정도인가? 그러게? 분명 처음엔 잡히는 게 이거의 3배였나 봐. 이거 봐, 먹으면 얼마 없대니까, 나는 두 개. 일단 기타 등등을 넣긴 했지만 이게 다네요. 매워? 좀 담아. 턱이 난리났다. 먹을 거야. 아이, 고쳐졌다.
나도 묻었니? 응? 나도 묻었니? 저게? 다 먹었는데? 그러게. 이게 뭐지? 허무한데? 밥을 비빌까? 허무해졌는데? 발전. 얘가 새우였어? 뭐니? 응. 새우 수염인데? 왜? 떡새우. 그치? 여기 떡떡 있다. 진짜 다 먹는데? 응. 뭐지 이게? 여기 떡 숨었다. 좀 떡? 응. 저 밑에 또 숨었다. 떡이 더 좋아? 그럼. 아무리 간식이지만 너무 후루룩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남은 걸로는 이 한숨 소리는 뭐지? 네, 밑에서 어떤 동물이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 당연히 나를 줘야지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라 예, 먹기가 무섭습니다. 인사드릴까? 네, 추운 날에도 드시기 괜찮고요. 떡이 부족해요. 라면도 부족합니다. 근데 1인분 먹기엔 네, 그냥 1인분으로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2인분은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